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에 귀한 렘넌트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과 각 가정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옵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찾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언약의 단을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상 나라를 살리는 영적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또한 세상 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갖게 하소서.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다윗의 담대함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시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서 영적 양육자로 세우신 우리 각 부서의 교육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후대사에게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동역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뜰로 세우신 하나렘 어린이집과 서미스쿨 그리고 각 부서 주일학교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 렘넌트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자로 세우신 우리 김진실 전도사님께 선지자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남은 날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유년부와 초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생명 생명 찬양을 특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 25를 위해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신봉준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축복받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신학기를 놓고 렘넌트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 렘넌트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3월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신학기를 시작하는 주간이에요. 학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뭐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용돈도 챙겨야 되고 뭐 도시락도 싸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즐겁고 신나게 잘 즐길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학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를 잘해서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지 우리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를 살리라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반드시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의 구절은 25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우리 하나교회가 올해 받을 축복의 주제 성구예요. 24시라는 시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25시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시간표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를 언젠가는 반드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포기를 하거나 낙심을 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상황, 배경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25시의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25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앞서가서 선두로 여호와께서 가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찮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던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학교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해주는 선생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부서의 강단 말씀과 매일 주시는 기도수첩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수첩 할 때는 그날의 기도수첩 제목 옆에 항상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과 함께 매일 주시는 기도수첩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오늘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요. 오늘의 전도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학교 가는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첩 앞쪽을 보면 그 달에 달력이 있거든요. 그 달력에 전도 대상자를 1번부터 끝 번호까지 적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요일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달라줘야 돼요. 다음 주 이제 학교 가면 반이 정해지고 이제 우리 함께 1년 동안 생활할 친구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을 가지고 달력에다가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 다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 이 학교 친구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육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후대 25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과 달란트 발견으로 복음 가진 엘리트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치유 25 되어지는 기도 속 모든 문제를 복음과 전도에 결론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37-25 후대와 정원이 선교할 시스템을 세우며 30나라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교육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구 230초등, 전국 6000초등, 전세계 초등학생, 대구 220중고, 전국 4000중고, 전세계 청소년, 대구 50대학, 전국 400대학, 전세계 2만대학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태영,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렘넌트들에게 근본, 기본, 기초가 준비되게 하시고 중등, 고등 렘넌트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학교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대학 청년은 말씀 정리와 기도 속에서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전도로 체질되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